자, 마셔. 당신이 이런 걸 다 챙기고 어쩐 일이야? 나 말고 누가 또 당신 챙길 사람 있어? 엄마 말이야. 재활치료 시작하시고 나서 부쩍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. 장모님 성격에 재활치료도 잘 하시겠지. 저 그래서 말인데 엄마 쓰러지실 때 내가 은혜 숨긴 거 알고 쓰러지신 거 확실해? 어, 왜 갑자기? 혹시 장모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은 무슨 조짐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 기억 되돌아오긴 힘들 거라고 했다며. 뭐 그렇게 듣긴 했는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엄마가 저렇게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시니까 갑자기 더럭 걱정이 돼서 말이지. 거봐, 장모님 깨어나시면 걱정거리 생길 거라고 했잖아. 아, 이것도 술이 이렇게 오르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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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홍문호, 그동안 자기 얘기는 쏙 빼놓고 나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걸로 몰고 간 거야. 그래야 날 쥐고 흔들 수 있을 테니까. 비열한 인간. 엄마. 왜 그래, 승희야? 어? 그 애한테 나도 속은 것 같아, 엄마. 그 애가 은혜를 숨겨두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. 미안해, 엄마. 은혜는 내가 찾을게. 정말 미안해, 엄마. 네 탓 아니야, 승희야. 너도 홍수방한테 속은 거잖아. 엄마,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그저 엄마 건강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. 은혜는 내가 찾을 테니까. 응? 그래, 엄마 너만 믿을게. 더 이상 엄마 기억이 돌아오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. 엄마는 홍문호가 은혜 숨겨둔 걸로 알고 계시니까. 미안해, 엄마. 엄만 절대 은혜를 만날 수 없을 거야.